아, 예, 사장님. 예, 맞습니다. 어이, 뭐요? 어이, 뭐요? 파무침이 이렇게 나와요? 오, 이거 웃긴다. 어. 오, 노른자. 저 웃기지? 네, 노른자. 파 무침에 노른자 있는 건 처음 봅니다. 시작해서 객체가 된게요. 이게 노른자예요, 계란? 예. 흰자는 어디 갔어요? 흰자는 저기도 노란자 같아요. 근데 잘 있어. 잘 있겠죠? 예, 파 무침에 파 한 올 아깝습니다, 지금. 괜히 노른자를 넣는 순간에. 어우, 삼겹살. 예, 제가 삼겹살, 다 먹는 건 거의 전문가지만. 이거 좋은 삼겹살입니다. 와, 왜요, 왜요? 어떻게 압니까? 저 잘 봐야 돼. 냉동. 네, 냉동입니다, 이거 보면. 냉동인데, 냉동이 그냥 냉동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 냉동이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딱 빛깔 보이죠? 그리고 봐요. 보통 삼겹살 드시러 가시면 이 비주얼이 아니에요. 여기에 얼음이 맺혀 있고 이거잖아. 이거는 신선한 냉동이라면 웃기지만 신선한 냉동입니다. 이거. 이거는 일반적인 삼겹이 아닙니다. 이게 같은 냉동 삼겹이지만 다릅니다. 딴 데는 썰어서 냉동으로 보관하는 거고, 이거는 냉동으로 보관한 걸 썰은 겁니다. 딱 고기 보면 알아요. 그 나중에 판단하실 때 보면 덩어리 냉동을 썰은 거는 육즙이 거의 안 날아가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좀 남아있는 거고, 썰어서 냉동으로 보관해 놓으면 아무래도 육즙 날아가요. 충분히. 보통은 썰어갖고 보관을 하게 돼요. 냉동. 그래서 이거 삼겹은 딱 봐도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. 딱 보면 얼린 지 또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, 이건. 그리고 참고로 오래 얼려놓으면 요 삼겹살 보면 기름 있는 부위 말고 이 밑에 부분이 있어요. 밑에 부분이 요 부분, 요 부분,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뻐개져, 이렇게. 요 부분 보이죠? 이거 제가 지금 일부러 뻐갠 거예요. 잘 받아요. 아, 맞아, 맞아. 푸석푸석하게 떨어져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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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배신자라고 그러겠는데, 같은. 나도 삼겹살 팔면서 저러는다고? 예, 우리 참고로 저희 가게 삼겹살도 약간 뻐개집니다.